장춘단인데요. 고종 때 당시 황태자였던 순종이 쓴 글씨입니다. 장춘단은 구한말에 많은 사연들이 있었습니다. 이를테면 이모군란, 가신정변, 그리고 을미사변. 그리고 을미사변과 직결되는데요. 잘 아시겠죠? 을미사변은 당시 고종에 비했던 민비가 일본의 낭인들에서 시해당한 사건을 얘기합니다. 그 당시 때 민비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다가 죽은 사람들을 기리기 위해서 고종이 세운 겁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세운 것이 아니라 여기 좀 독특한데요. 그 당시 때 당시 조선은 국호가 아니었습니다. 1897년 이후에 조선이란 국호는 사라지고 대한제국이 됐습니다. 그리고 고종은 고종 황제가 되고요. 뒤를 이은 순종도 순종 황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민비를 명종황후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이거 비를 세웠는데요. 뒤를 보게 되면 놀라운 사실이지만은 한번 가보실까요? 뒤로. 자, 이게 장춘단 비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은 이런 글씨가 나옵니다. 대황제 폐하 이런 글씨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대황제라는 것은 아시는 것처럼 당시 조선이 아니라 대한제국으로 국호를 바꾼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주로 이런 글씨로 쓰여졌기 때문에 당시 대한제국으로서는 중요했고요. 또 마지막에 가면 놀라운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보면은 민영환 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유명했던 그 민영환 선생, 나중에 결국 자결을 하셨지만 민영환 선생이 이 글을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 비는 중요했는데 결국 일본이 조선을 식민지화시키면서 이 모든 것은 사라졌던 것이고요. 그 이후에 다시 우리가 복원한 겁니다. 자, 지금 여기 장춘단 있지 않습니까? 제가 가르치는 데가 어딜 것 같습니까? 저 오른쪽에 높이 서신 건 신라호텔이고요. 그 밑에 있는 것이 지금 결국 신라호텔의 면세점 건물인데 여기 있었던 건물이 누구냐면 바로 방문사입니다. 방문사는 이해하셨겠지만 2등 방문을 기리는 곳이죠. 그래서 일본인들은 바로 여기를 뭉개버리고 방문사를 설치하고 남산에 신궁을 설치하고 그리고 이 주변 지역을 우리로선 성역에 가까운데 사실은 현재 엠베서드 호텔부터 이 지역까지는 일본인들의 거주가 있었고요. 특히 일본인들의 유곽이 있었습니다. 물론 당시 조선 사람들도 많이 놀러 왔지만 이게 이 장춘단과 연결된 바로 우리 민족 슬픈 역사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2등 방문을 사살한 사람은 안중근 의사거든요. 안중근 의사의 장남이 있습니다. 안중근 의사의 장남과 이또의 아들이 바로 서로 만나서 일종의 화해의 제스처를 취하면서 이 방문사 건립에 특별한 의식을 행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중근 의사의 아들은 그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지탄을 받는데 역사에서 한 개인이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죠.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 안중근의 그 아들, 큰아들의 행적을 비판하는 것도 좋은데 비판하면서 한편으로서는 우리 모두의 잘못이죠. 한 나라가 멸망했고 남의 나라 식민지가 됐다는 것은 모두의 잘못인데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은 양 그리고 안중근 의사의 아들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은 무작정 비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이준열사 동상인데요. 제가 아침에 이곳을 지날 때는 꼭 거수경례를 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보고를 합니다. 오늘 이준열사 앞을 통과하면서 거수경례를 했다. 이거는 예의고 도리이다. 잘 아시겠지만 이준열사는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회의에서 열린 그 회의에 파견됐던 분 중에 하나입니다. 세 명이 파견됐죠. 고종의 밀명에 의해서. 이준열사, 그 다음에 젊은 이유종, 재능이 뛰어난 이유종, 그리고 연해제에서 독립운동을 주도했었던 바로 그 유명한 이상설 선생. 이 세 사람이 오늘날로 말하면 TSR, 트랜스 시베리안 레일, 즉 시베리아 횡단 철도를 타고 여기까지 간 겁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는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준열사는 분의 못 이겨서 결국 희생을 당했는데요. 그걸 기리기 위해서 여기에 이준열사 동상을 세운 겁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준열사와 함께 젊은 이휘종 그리고 실제 연해제에서 독립운동의 주역을 담당했던 이상설 선생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사실은 일본에게 나라 뺏기 전부터 일본에게 나라 뺏긴 그 직후까지 얼마 동안 기간은 중국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독립전쟁을 전개했다는 겁니다. 일본에게 철저히 저항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결국 우리는 그 운동의 힘이 약화됐습니다. 약화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를테면은 현실에 대한 체념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사실은 우리 스스로가 독립에 대한 확신도 없지만은 서로가 힘을 합쳐서 뭔가 이루고자 하는 힘도 약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1920년대 후반 가게 되면은 상해에서도 적극적인 독립운동을 펼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구 한 말에 이렇게 당시 젊은 나이로 그 어려운 시베리아 횡단 철도를 타고 가서 이런 이러한 이준열사 같은 분들은 우리 역사에서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